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이제 홍콩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사례를 검토해서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2만 2천여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과연 회복하고 나서 다시 재감염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회복 후에 이제 퇴원한 후에 PCR이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여러 수백 명이 발생해서 한때는 이것이 재발이냐,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인지 또는 재감염,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다른 계통 바이러스의 재감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PCR 검사에서 핵산만 나오는 재검출 소견인지. 그게 이제 논란이 분분했는데, 일단락된 내용은, 코로나 환자가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한 후에, 검사에서 재양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발이나 재감염이라기보다는,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이 분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염력은 없는데,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닌데, 핵산이 PCR 검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좀 지났는데, 코로나19 환자 회복 후에 중국에서 뭐 항체 조사를 해봤더니 회복 후에 이제 항체가 뭐90% 이상 생기는데 보통 2주, 3주 지나면 항체가 생기죠. 주로 IgG 항체가 생기고. 또 IgG 항체가 생긴 사람이 대부분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중화항체도 나온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잇따라 나오면서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이 항체가 생기고 재감염을 막아주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코로나 환자가 회복 후에 4주, 8주 이렇게 지나서 좀 생긴 항체가 서서히 감소가 된다. 특히나 증상이 없는 환자들, 또 경증 환자에서는 항체가 없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무증상 코로나 환자에서 항체가 생겼다가 2개월 지나서 40%가 항체가 소실이 되는, 없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말고라도 우리가 매년, 상당수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서 그중에 이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알았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가 없어지면서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사스코비2의 경우도 재감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5일 Clinical Infectious Disease의 미국 감염학회 이제 공식 잡지고 권위 있는 잡지죠. 여기에 홍콩 대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계통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A에서 재감염 사례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33세의 남자로서 홍콩 거주민인데 평소 건강했던 사람으로 3월 말에 첫 번째 코로나19에 걸리고 8월 중순에 4개월 반에 이제 간격을 두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에 의해서 두 번째 감염이 된 사례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3살 남자는 올해 3월 26일 날 기침, 가래, 인후통, 발열, 두통이 3일간 지속돼서 홍콩의 한 병원에 가서 PCR을 통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코로나19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3월 29일부터 4월 14일간 까지 입원했는데, 3월 29일, 입원 당시부터 이미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퇴원 기준은 그때 당시에 이제 증상이 없어지고, 24시간 간격으로 PCR이 두번 음성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4월 14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증상 시작하고 10일째에 IgG 항체 검사를 했었는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회복되고서 이제 뭐 일상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8월 15일 날 이분이 이제 스페인을 여행하고 영국을 경유해서 홍콩 국제공항 입국하는 입국장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PCR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CT값이 26.69니까 이 낮을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이분이 이제 입원해서 1일에서 3일째 가서는 항체가 IgG 항체가 없었고 5일째 가서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대학 연구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염됐을 때 3월 달에 그 바이러스 PCR 검사를 했고 또 바이러스 검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유전자 분석을 해서 봤더니 지금 GSAID라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이제 유전자 족보를 관리하는 유전자의 계통 분석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첫 번째 감염 시에 이제 분리된 바이러스는 V형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ORF-A 대 64번째 위치에 스탑 커던이 생겨서 56개 아미노산이 절단된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입국하면서 무증상이지만 PCR로 확진되면서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했더니 첫 감염 때 V형이 아닌 G형이 분리가 됐습니다. 3월에는 뭐 V형이 미국, 영국에서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고 두 번째 8월 15일은 아마도 스페인과 영국을 거치면서 현지에서 유럽에서 걸린 G형에 걸려서 입국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G형은 9개 단백에서 23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또 13개의 아미노산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첫 감염 시에 이제 분리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의 두 번째 감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건 뭐 명실상부하게 재감염 사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염된 바이러스의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첫 공식적인 재감염 사례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뭐두 번째 8월 15일 날아그 홍콩의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CT값이 뭐 24보다 낮을 정도로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은데 점차 떨어졌고 CRP, C-reactive protein이라고 그래서 몸에 감염병이 있을 때 염증 수치입니다. 이것도 약간 올라 있었는데 점차 감소가 됐습니다. 5일째 가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항체는
1일, 3일, 1일, 2일, 3일, 첫 3일간에는 항체가 음성이었습니다. 5일째 가서 항체 양성이 나왔죠. 그래서 뭐 면역세포들이 항체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항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일째면은 뭐 그거보다 약간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감염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항체 면역 반응이 5일째에 이제 양성으로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환자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전체 분석을 해서 이 족보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GSAID에서 그 유전체 염기서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족보를 나눠주는데 밑에 쪽이 이 스파이크 단백에서 이제 V타입입니다. V타입.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G타입이 거의 대부분 유행하지 않습니까? GH, GR 타입이 유행하는데 이 8월 25일 날두 번째 감염된 이 바이러스도 계통학적으로 G타입입니다. 614G 변이가 있는 G타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코비드 2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통적으로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한 재감염 사례라는 명확히 과학적 실험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콩의 이 33살 남자에서 3월과 8월 4개월 반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계통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재감염을 입증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입원 시에는 이제 열흘째 항체가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입원 시에는 초기에는 음성이었죠. 5일째 가서 항체가 나왔던 걸로 봐서 유추하건대 첫 번째 3월에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이 경증이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생겼다 하더라도 뒤늦게 나와서 낮았을 수 있고 이게 4개월 반을 지나면서 항체가 이제 소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감염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두 번째 감염 시 초기 1, 2, 3일은 항체가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염 때 항체가 안 생겼거나 생겼다 하더라도 낮아서 이것이 두 번째 감염을 방어하지 못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두 번째 감염이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증상이 있었던 데 비해서 증상이 더 약하게 나타난 것은 그래도 첫 번째 감염 때 생긴 항체가 어떤 뭐 기억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감염이 약화돼서 무증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재감염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감염이 첫 번째 감염보다 약하게 왔지만 집단 면역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뭐, 집단 면역을 인구 집단 60 내지 70%가 달성이 되면, 물론,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집단 면역이 되든, 또는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달성되든, 60 내지 70%가 달성돼야 이제 유행이 줄어들 텐데, 지금 이와 같이 재감염 사례가, 자주 있게 된다면, 감염되고 나서 항체가 소실되는 사람들이 늘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근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감기에 두 번째로 흔한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여기는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이 계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겨울에 유행하고 뭐 봄에도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로서 자주 걸리는 이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평생 가지 않고 뭐 수개월 내지 1년, 1, 2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감기 자주 걸리는 정도로 재감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도 이 항체가 평생 가기는 어렵고 수개월 내지 1, 2년에 이제 떨어져서 또 걸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첫 사례가 또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회복 환자도 코로나에 한번 걸려서 회복했기 때문에 항체가 있어서 나는 절대 안 걸린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로 한번 앓고 회복된 사람도 여전히 면역 항체가 이제 소실되면서 재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 예방 조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사람도 백신 접종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고 또 유럽에서도 외신에 의하면 뭐 스페인에서 네 명의 이제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외신도 있는데. 앞으로 이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천만 명에 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좀더 자주 보고될 수가 있고 숫자가 늘면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재감염의 의미가 또 어떤지를 우리가 좀더 확인이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간단하게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드리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